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수의 대표적인 여행지라 할 수 있는 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 구모도 비렴길을 트레킹하기 위해 신기 선착장에 왔습니다. 예약은 안 되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밟곤 합니다. 구모도로 가는 배편이 여수 여러 곳에서 있지만 돌산도에 있는 신기항에서 구모도 여천항으로 가는 편이 가장 빠른데 약 25분 소요됩니다. 신기항에서는 여객선이 하루 7차례 운행합니다. 구모도에 도착하면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요금은 현금으로 2,000원입니다. 버스에 타면 기사님이 구모도와 비렴길 코스도 소개해 주신답니다. 비렴길 코스는 크게 다섯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초보자들이 걷기 좋고 경관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3코스를 걷기로 했습니다. 4코스 쪽에서 2코스 쪽이 더 편하다고 해서 이 방향을 택했습니다. 여수는 풍에 좋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방풍나물이 최대 생산지입니다. 3코스는 이곳 학동에서 직포까지 3.5km네요. 3코스 비렴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백꽃도 떨어져 있고 애기 동백이야 다. 이거 너무 예쁘다. 옆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분위기 좋은데. 보여주자. 향이 참 좋아. 향이 좋아. 군데군데 동백나무 숲 터널이 조성되어 수줍게 피어 있는 동백꽃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감성 소녀. 꽃 예쁜 거 봐요.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 조심해야겠다. 미끄럽겠어 미끄러. 이정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시원해. 오, 파도 소리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축제를, 동백 축제를 가고. 안녕. 새소리까지 합주를 해주고. 파도 소리와 새소리의 합주곡도 걷는 내내 귀를 즐겁게 합니다. 정말 예쁘네. 비렁은 벼랑의 여수 사투리로 해안 절벽과 해안 단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인데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 길이 예쁘다. 마치 원시림에 들어온 듯합니다. 경사가 심하죠? 왜 비렴길인지 느끼게 해주는 길이네요. 소나무 향도 느껴지고요. 비 온 뒤라서 훨씬 더 상큼한 느낌이 드는군요. 바다 풍경이 보이는 쪽으로 잠시 옆길을 새 나와서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다니니 오르막길도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다. 비경에 홀려서 길 아래로 내려왔는데 가슴이 확 열리는 느낌입니다.
father's prayer.삼코스의 하이라이트인 비렁다리입니다. 양쪽으로 사과 쪽에도 쫙 갈라진 바위 풍경에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낮이고 해가 떠 있는데도 여기는 어두컴컴하네요. 숨이 차서 다들 속도가 더뎌 있어요. 비탈면에 직각으로 자라는 나무도 멋스럽죠. 몇 개 다닌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피로를 풀어줍니다. 비렁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는 해안 풍경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풍경입니다. 오, 하마터면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미스 코리아 띠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 이 길 정말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동백꽃이 쫙 떨어져서 더 예뻐야 되는데 아직 그때는 안 됐어. 열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삼코스의 종점인 직포항에 도달했는데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다음엔 금오도에서 속박하면서 비렁길을 모두 트레킹하고 싶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갈매기띠의 환송을 받으며 신기항으로 돌아갑니다. 멀리 금오열도의 작은 섬들은 남해를 아름답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선은 잠시 후 신기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트레킹 후 시장길을 면하고자 아와비라는 식당에서 전복죽을 먹었는데 각종 해산물과 곁들인 갓김치 맛이 아직도 생각나기에 소개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향이람입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왼쪽은 계단길, 오른쪽은 편길이 있는데 힘들지만 시간을 단축하고자 계단길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향이람은 전국 4대 관음 기도처 중의 한 곳으로 644년 백제 의자왕 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습니다. 집채만큼 거대한 바위 두 개 사이로 난 성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이 불이문에 해당됩니다. 남해 수평선의 일출 광경이 너무도 예뻐서 향일람이라 하였는데
일출광경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향일암에서의 이동은 미로찾기네요. 물속으로 들으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게 올라오신 느낌 안 드셨어요? 그러던가요? 네, 저희는 그러던데. 빠져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던데. 이야, 이 하인에도 나무가 자라나네. 이게 돌을 누가 치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통로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것 같아. 이 큰 바위들이 통로를 다 마련해줬어. 향일암은 일출이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절 아래로 뚝 떨어지는 바다 풍경이 가슴속 응어리를 순식간에 해소시켜주는 마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비교 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금오도 비렁길과 향일암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